섹션 TV 포통신지요. 가시죠. 예. 첫 소식이 1999년 미스 코리아와 함께한 시간이었거든요. 최수종 하이나 씨의 첫째 민서군의 돌잔치. 메뚜기처럼 자라라 이런 건 아니지. 아, 무슨 메뚜기야.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결혼해서 저도 이런 자리 좀 마련해야죠. 민서 돌잔치가 아니라 연예계 잔치가 열린 것 같죠.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두 번째 내한 공연. 연예통신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아주 살짝 바꾸고 섹션이 최초 보도했습니다. 김선아 씨, 17년 전에 부케 받으신 적이 있네요. 빨리 가셔야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나 잡고 떠나가지고 어떡해.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2000년 8월 생시일 인천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저 옷이 품절 사태까지 났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김현주 씨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야구.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깍쟁이. 서경석, 김현주 씨의 열애설을 담았습니다. 김현주 씨랑 찰떡국 자랑하던 때였는데 제가 군입대로 섹션 MC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는데요. 정말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최고의 아이돌 H.O.T가 5년 만에 해체 선언.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H.O.T는 오늘 해체를 할 것이니. 많은 소녀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죠. 아이돌 중 유일하게 누드집을 낸 신화. 가장 자신 있는 친구는 진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요. 에릭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아이돌 누드집을 발간했던 신화예요. G.O.D 박준영 씨와 배우 한고은 씨의 열애설도 섹션이 확인했습니다. 홍콩 데이트 이후 동반 입국 현장을 단독 취재한 건데요. 제가 사람 한번 만나고 나 32살이에요. 이 열애설로 인해 박준영 씨는 G.O.D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네 명으로 사직을 발표한다 그러면. 네,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팬들의 결사 반대로 박준영 씨는 G.O.D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원조 국민 첫사랑 마지막 승부에 시문아 씨가 2001년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연예계를 떠납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께는 다른 일로 보답할게요.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바로 동양화 전시회장.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컴백할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곧바로 프랑스로 그림 유학을 떠났죠. 연예계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집니다. 김희선 씨 출생의 비밀.